구로문화원의 2018년 구로 한마음 ICT 경진대회가 열렸습니다. 신도림역 오페라하우스에서 2018 러시아 월드컵 길거리 응원전이 열렸습니다. 구로구청 소통홀에서 아동수당 행정보조인력 교육이 열렸습니다. 고척 스카이돔 주변과 구인력을 연결하는 보행로가 개설됐습니다.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구로5동 주민센터가 새롭게 단장됐습니다. 안녕하세요. GBS 뉴스 매거진입니다. 매년 열리고 있는 정보 활용 능력 경진대회가 올해도 열렸습니다. 어르신과 결혼 이민자 등 많은 분들이 참여해 진지한 분위기로 대회가 진행됐다고 하는데요. 그 현장 지금 만나보겠습니다. 구로문화원의 2018년 구로 한마음 ICT 경진대회가 열렸습니다. 이번 대회는 어르신과 결혼 이민자를 대상으로 정보 소외 계층의 정보 활용 능력 증진을 위해 마련됐는데요. 75세 이상의 1부문과 65세 이상 74세 이하의 2부문, 55세 이상 64세 이하의 3부문, 결혼 이민자 4부문으로 나눠 진행됐습니다. 1부문은 PC 기반의 정보 검색과 문서 작성, 인터넷 활용 분야를, 나머지 부문은 모바일 기반의 정보 검색과 기능 활용 분야를 겨뤘는데요. 이번 대회를 통해 부문별 최우수상과 우수상 각 1명, 장려상 2명을 선정하고 6월 22일 금요일에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구로구는 앞으로도 많은 주민들이 다양한 정보 활용 능력을 배울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이어나갈 것입니다. 2018 러시아 월드컵이 시작됐습니다. 구로구는 대한민국의 첫 경기를 많은 구민들이 함께 즐기며 응원할 수 있도록 응원전을 마련했는데요. 모두가 하나 된 마음으로 응원했던 그 현장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신도림역 오페라하우스에서 2018 러시아 월드컵 길거리 응원전이 열렸습니다. 이번 길거리 응원전은 주민 화합을 도모하고 가족이 함께 월드컵 응원을 즐길 수 있도록 마련했는데요. 한국과 스웨덴의 경기가 열리는 18일 오후 7시부터 펼쳐졌습니다. 응원전이 열리는 오페라하우스는 신도림역 남측 광장에 위치해 있는데요. 주민들의 편안한 공연 관람을 위해 구로구가 작년 8월 새롭게 단장했습니다. 구로구는 응원전에 앞서 버스킹 공연과 아시아 푸드트럭존 운영 등 다양한 부대 행사도 준비했는데요. 사전 신청 없이 진행된 행사지만 많은 분들이 참여해 함께 대한민국의 승리를 위해 똘똘 뭉쳤습니다. 구로구는 앞으로도 주민들이 친구나 가족들과 즐거운 추억을 쌓을 수 있도록 다양한 행사를 마련할 것입니다. 구로구청 소통홀에서 아동수당 행정보조인력 교육이 열렸습니다. 이번 교육은 각 동사무소에서 근무하는 기간제 근로자 15명을 대상으로 마련됐는데요. 동영상 시청을 통해 아동수당 지원 사업에 대한 다양한 내용을 배웠습니다. 구로구는 앞으로도 아동수당 홍보를 위해 다양한 교육을 마련하며 업무 지원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고척 스카이돔 주변과 구인력을 연결하는 보행로가 개설됐습니다. 개설 구간은 고척동 66-13번지부터 66-63번지까지며 구인력을 이용하는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통행에 불편함을 호소하며 보행로 신설을 요구해왔는데요. 2015년부터 보행로 설치를 위해 구로구와 협의를 진행해온 토지 소유주가 인근 주민들을 위해 도로 부지를 기부 체납했습니다. 이번 보행로 개설로 구인력을 이용하는 고척돔 인근 주민들의 이동 시간이 5분 이상 단축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GBS 구민 리포터가 전하는 구로의 뉴스를 만나보겠는데요. 자세한 소식 화면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GBS 구민 리포터 김인옥입니다.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구로5동 주민센터가 새롭게 단장됐습니다. 이번 공사는 구로5동 주민센터와 같은 건물을 사용하는 구로구 보건소의 청사 재배치에 따라 발생한 여유 공간을 주민을 위한 장소로 조성하기 위해 시행됐는데요. 주민센터 2층에 위치한 마을 문고 면적을 2배 이상 넓히고 책상과 의자 등 내부 가구를 추가로 구입해 독서 공간을 확장했습니다.
마을 문고 한편에 좁게 자리했던 자원봉사센터 사무실은 별도의 공간으로 마련됐는데요. 기존의 자취회관 문화강좌실 내부 벽면과 바닥을 새롭게 교체하는 공사도 함께 진행됐습니다. 구로구는 앞으로도 주민들이 편하게 이용하며 소통할 수 있는 주민센터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지속할 예정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중증 정신질환 사례를 관리합니다. 이번 관리는 조현병과 조울증 등 정신과 질환을 진단받고 약물을 복용하는 구민을 대상으로 마련됐는데요. 정기적인 상담과 지역사회 자원연계, 입퇴원 계획, 주간 및 직업 재활 프로그램 등을 운영합니다. 관리 방법은 가정을 방문하거나 센터 방문 및 전화 상담 등으로 진행됩니다. 이 밖에 자세한 사항은 구로구 정신건강복지센터 861-2284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2018년 국가암검진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국가암검진이 진행됩니다. 이번 검진은 무료이며 위암과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간암 등이 검진 가능한데요. 2018년 연중으로 검사받으면 되고 검진 방법은 검진 안내문에 기록된 검진 가능 병원에 사전 예약 후 예약일에 암검진표와 신분증을 가지고 방문하면 됩니다. 이 밖에 자세한 사항은 구로구청 의학과 860-2589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문화가정 초등학생 3학년에서 5학년 15명을 대상으로 구로이동 자치회관에서 초등 역사교실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이번 교실은 7월부터 9월까지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11시 30분까지 이어지는데요. 구로이동 자치회관 3층에서 진행되며 수강료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구로이동 주민센터로 방문하시면 됩니다. 이 밖에 자세한 사항은 구로이동 주민센터 전화 2620-7307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뉴스를 끝으로 GBS 뉴스 매거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